사실 나는 모쏠이라서. 에? 정말입니까? 아니 그 얼굴에 그게 가능합니까? 아무튼 연애 언젠간 해야지.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날 선물처럼 올 거라고 나한테 한 말이야? 아니 인터뷰다. 이거 반말 인터뷰잖아. 죄송합니다. 온 김에 가평 타운하우스나 한번 놀자. 안 돼. 은호랑 미팅 있잖아. 몇 시? 색다르다. 재밌네. 좋네요. 팀장님, 잠시만요. 네. 계속 하고 있어. 네. 아, 그리고 경준아. 그 건물에서 불 피울 수 있는지 체크해라.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. 너가 몇 번이고 빠져도 내가 잡아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포도만 봐. 나는 너만 보고 있어. 괜찮아? 그게 어떻게 괜찮아? 그런 너 보고 있으면 나는 하나도 안 괜찮아. 나는 아직도 네가 그런 일 당했다는 거 너무 화가 나고 열받아 죽겠어. 진짜. 헤어지자. 야, 서린이. 헤어지자. 너는 나를 부정하잖아. 넌 내 인생을 부정하잖아.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. 거짓말 했잖아, 이모부한테. 진심을 말해보려고. 여전히 엉망이고. 지금부터 같이 알아가 보는 건 어때? 일단 연애라는 단어부터 나랑 같이 알아가 보자. 나 왜 이렇게 떨리지? 나랑 이렇게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닌데. 나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, 처음 같아서. 이은호는 눈 좋아해? 응, 비만큼이나. 그럼 이은호는 또 뭐 좋아해? 햇볕 좋은 날. 응. 따뜻한 라떼? 어? 고양이 발바닥. 아. 함께하는 산책. 그리고 박재원.